일제강점기 조세희 탄광 수몰사고로 희생된 183명의 조선인 징용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유해 발굴에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참사 81주기를 맞아 지난 4일 현지에서 열린 추모식을 전하며 한일 정부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81년 전 조선인 강제징용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 등 183명이 수몰사고를 당한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일본 시민단체와 한일 유족회가 지난 4일 우베시 추모광장에서 수몰사고 81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을 비롯해 호주 ABC, 싱가포르 CNA, 홍콩 TVB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날 추도식을 취재해 보도하며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의 역사와 일본 정부의 입장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로이터는 특히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 8살 때의 어느 날 아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89세 전석구 할아버지의 증언을 전하며 유가족들의 유해 발굴에 애절함을 전했습니다. 매년 2월 차가운 바다에 국화꽃 한 송이를 띄우며 슬픔을 달래는 한국 희생자 유족회는 한 줌 유골이라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했습니다. 1세대가 내 사람 안 남았어요. 다 죽고. 이게 끝나고 나면 만약에 또 이때까지 일본 정부가 은폐시키듯이 한국 정부가 관심 없으면 우리 유족들이 안 가게 되면 그것도 은폐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은폐될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양국 정부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2016년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주최로 처음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한 이후 2017년부터 관음종은 한국 희생자 유족회와 일본 불교계 시민단체들과 위령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위령제를 지난해 11월 재개한 관음종은 단순한 위령을 넘어 과거사 반성과 유골 발굴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1년 동안 바닷가에서 울기만 하는 그런 저기 애도한 일을 갖다가 국민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세계 경제의 10위라는 나라가 쳐다보고만 있는 이런 정부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갖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제는 좀 강도를 좀 높이겠단 말이야. 로이터는 조세이 탄광의 수몰사고를 세상에 알리고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노우의 요코 대표의 말을 인용해 유해를 발굴하지 않으면 조세이는 영원히 한일 양국의 쓰라린 과거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베의 바다 밑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도 있습니다. 세계 언론은 양국 정부가 정치와 과거사의 계산을 넘어 후손으로서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을 모색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